496번 볼게요. RPM 77쪽입니다. 얘가 모의고사, 객관식,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어. 서술형이 없는 객관식 문제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일단 빨리 답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자, 먼저 가는 함수 누구야? FG. 빨리 찾아봅시다. X, Y, Z라고 놓고, F 봐. F니까 왼쪽 거지? 됐어요? 어디서 어디로 가? 정의역이. 0에서 1로 가지. 0에서 1로 가지. 정의역. X의 정의역. 그 다음 1에서 어디로 가? 1에서 2로 가지. 2에서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각각의 치역 찾아봅시다. 0에서 1로 갈 때, 점 찾는 느낌으로 해. 0에서 1로 갈 때. 0? 치역이 0, 1이지. 위에 거 봐야지. Y축. 0, 1이지. 그러면 0, 1이야. 0에서 1로 가는 거야, 지금. 됐어요? 그 다음 1에서 2로 갈 때는 1이지. 2에서 3으로 갈 때는 1에서 2로 가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어요? 됐어? 그 다음 G 봅시다. 이 찾은, 이 치역이 다시 뭐가 돼서? Y가 다시 뭐가 돼서? 정의역이 돼서. 찾은 Y의 그 치역이, F에서의 치역이 다시 뭐가 된다? G의 정의역이 돼서. 됐어요? G의 정의역이니까 얘 봐야 되지.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 함수 값. 0, 2지. 0에서 2로 가잖아. 0부터 1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다시 1일 때는 어떻게 해? 2지, 그냥. 1일 때는 2지. 그 다음, 1에서 2까지 갈 땐, 1에서 2까지 갈 땐, 1에서 2까지 갈 때는 2에서 0으로 가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됐어요? 그럼 요거까지 작성을 했으면 좌표 표면에 놓고선 그릴 건데, 요렇게 놓고 그릴 건데, 그림은 어떤 느낌으로 그리는 거야? 얘랑 얘랑 그리는 거지? 이게 합성이잖아? 0, 정의역 봐봐. 0, 1, 1, 2, 1, 2, 3이지. 그럼 어떻게 나눠져? 0, 1, 0, 1, 2, 2, 3.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 각각 얼마야?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 갈 때는 함수 값이 어떻게 돼? 0에서 2로 가지. 0에서 2로 가야 돼. 여기가 얼마? 2야. 1에서 2까지 갈 때는 얼마야? 2지. 2야. 그 다음 2에서 3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 2에서 0으로 가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답몇 번이야? 오케이. 이해 갔어? 일단 찍어놓은 거야. 이게 뭐야? 빨리 찾기야. 알겠어요? 됐어? FM대로 가봅시다. FM대로. 이 정석이 중요해. 이게, 이 정석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문제들이 안 나와서 그래. 정석으로 볼줄 알아야 더 복잡하고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정석대로 가볼게요. 이해 갔어? FX부터 찾는 거야. 그래프 보면서 얘기해. 니들은. 나는 이거 보고 할 테니까 니들은 책 보면서 얘기해. FX부터 찾읍시다. FX를 찾을 건데, FX는 정의역 범위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각각 어떤 식이야? Y는 X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땐 Y는 1이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빨리 찾읍시다. 기울기가 1만큼 증가할 때, X값 1만큼 증가할 때, Y값도 1만큼 증가하잖아. 기울기는 그냥 뭐야? 플러스 1이고, 몇 콤마 몇 지나? 2콤마 1 지나지? 그럼 봐. 기울기 1이지. 1콤마 2 지나야 되지. 그럼 여기 얼마? 아, 2콤마 1 지나야 되지. 미안. 2콤마 1 지나야 되니까, 마1 나와야 되지. 이런 느낌. 됐어요? 이게 지금 그린 게 뭐야? 요 찾은 게 FX야. 이제 GX 찾아봅시다. GX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이때, Y는 얼마야? 2X지.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우하향하니까 마이너스 2X겠지. 근데 2콤마 0 지나지. 2콤마 0 돼야 되니까 얼마? 플러스 4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요런 느낌으로 찾은 거야. 괜히? 이제 뭘 찾는 거야? Y는 G 합성 FX죠. G 합성 FX의 그래프를 내가 찾아볼 거야. 근데 얘 그래프는 뭐라고 생각하자, 우리 선생님? 얘를 이렇게 찾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G 안에 누가 들어가? F가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해석해보라 그랬잖아. 이거를 꼭 해석해보고 있는 거 규칙, 얘 규칙대로 하는 거야. 박스 친거 규칙. G 안에 누구 넣는다고? F 넣으라고. G 안에 F 넣을 거야? G에다가 F를 넣을 거야?
G에다 F를 넣어봐. 정의역 요렇게 X 대신 FX 넣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요렇게 나오겠네. 여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요거일 때는 X 대신에 FX 넣는 거지. E F X X 대신에 FX 넣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E F X 플러스 4. 아이고 이거 내가 다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지면이 좁아가지고 이때 이렇게 됐어? 이제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얘는 F의 치역값이 얼마야? F의 치역값이 치역값이잖아. 이거 FX 함수값이잖아. FX 함수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나타날 때 정의역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FX 봐봐. 이거 지울게요. FX 보자. FX에 뭐가? 정의역이 치역이. 정의역이 치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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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역이잖아. 0부터 1까지지. 여기 나타날 때 여기에 나타나는 그래프 몇 개? 이거 하나지. 얘의 뭘 찾아? 정의역이 뭐냐고. 이해 가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그러면 예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0부터 x의 정의역이 1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정의역이 찾는 거 관건인 거야. f의 치역이 0부터 1까지 나타날 때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잖아. 그럼 정의역이 0부터.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이때 EFX지. 그러면 FX, 얘 함수 그래프가 나타내는 FX는 X지. X잖아. 그럼 여기다 뭐 넣는 거야? EX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봅시다. 다시 한번. 이거 무슨 뜻이야? FX, FX의 치역이 뭐야? 1부터 2까지지. 됐어? 1부터 2까지 나타나는 치역이 1부터 2까지일 때 그 그래프가 어디 거 얘기하는 거야? 두 개지. 네. 얘 하나? 얘 하나지. 네. 됐어? 이해 갔어? 1부터 2까지니까 1하고 2 둘 다 포함하잖아. 초록색은 어떻게 돼? 초록색의 X의 범위는? 초록색 정의역 범위 찾는 거니까 1부터 2까지.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만 미안. 이거 불러줘. 마이너스 EFX 플러스 4. 얘가 뭐지? 1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뭐야?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F X 플러스 4야. 자 치역이 FX 치역이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나타날 때 그래프는 초록색 파란색 두 개지. 일단 초록색 하나부터. 초록색은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지.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함수 그래프는 뭐야? 그냥 1이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갔어? 네. 됐어요? 근데 이거 1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때 F가, FX가 1이지. 네. FX가 1이지. 네. 여기다 넣었을 때 이거 계산해야지. 이거 답 뭐야? 네. 그렇지. FX에다 1 넣어서 계산한 값 2를 써줘야지. 여기도 FX에다 X 그래프가 나타나니까 X 넣어서 나와. 그 함수값. 함수값 찾아서 넣으라는 얘기잖아. 자, 다시 한 번. 1부터 2까지 나타날 때 파란색이지. 파란색이 나타날 때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그래프 파란색이지. 그 파란색 함수값이 얼마야? 함수값. 파란색 함수값이 얼마야? F에서. X 마이너스. 아직도 값을 얘기하려면 되냐는 씨.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파란색은 여기잖아.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야? 얘잖아. 얘. 얘가 얼마야? x-1이잖아. 그럼 x-1을 뭐하라? 넣으라는 얘기잖아. 됐어? 이 대답이 매끄럽게 안 나오면 중간에 끊겨. 그럼 니들도 끊겨.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2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지. 맞냐 안 맞냐? 이해 갔어? 됐어요. 그럼 봐. 자, 요렇게 놓고서 경계값부터 찾으면 0, 1, 1, 2, 2, 3이지. 0, 1, 1, 2, 2, 3이 될 거야. 됐어요? 0, 1에서는 어떻게 그려져? 2x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얼마? 2가 나올 거야. 그 다음 1, 2일 때는 2지. 그
그 다음 2, 3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데 경계 좌표부터 찾으면 2콤마 얼마? 2콤마? 어? 아 2콤마 2 맞죠 여기. 그 다음에 3일 때는 얼마? 이게 FM들이야. 쉽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가 아니야. 쉽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가 아니라 쉽게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아이고 힘들어 씨. 내가 이거 니들 시간 나면은 해봐. 오늘 숙제야. 얘 문제 이거지. 얘 그려. 얘 그려봐. 빨리 찾게 해보고 정석해봐. 집에 가서. 빨리 찾게 하고 정석해봐. 적어도 빨리 찾게 해서 답이 나와야 돼. 그래프 모양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꼭 해봐. 알겠어요? 이거 문제 바꿔서 이거 한번 해. 이거 딱 좋아. 얘 바꿔본 거야. 알겠죠? 내일까지. 됐니? 어, 내일까지. 집에 가서 해봐. 고민해봐야 돼. 내가 해오라고 했는데, 다섯 명 중에 답 나올 새끼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거든? 근데 해봐. 근데 해봐. 해봐서 고민해봐야 돼. 그 중간 과정에 고민이 없으면 안 돼. 중간 과정에 고민이 없으면 내가 뭐하라고 백발 여기서 100번 떠들어봤자 니들이 고민 안 하면 이거 안 돼. 여기 잡고 가야 돼. 얘기했잖아. 합성함수, 역함수 배우는 순간 모의고사에서 합성기호랑 역함수기호가 동시에 보이면 걔는 그냥 4점짜리야. 뭔 말인지 알겠냐? 어렵게 나올 때 이걸 쓴단 말이야. 어떤 함수를 공부해도 마찬가지지. 유리함수 공부해도 유리함수 함수, 합성함수와 유리함수의 합성과 역함수. 무리함수 공부해도 무리함수의 합성과 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마찬가지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교육청 기출문제고 얘는 그림으로 푸는 문제. 식 찾으면 안 돼. 이걸 식 찾으려면 경계값이 몇 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 말인지 이해 강한 거야. 이거를 식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 너무 무시한 새끼예요 그건. 뭐 한 문제만 풀겠다는 거야. 한 문제만 풀겠다고. 볼게요. 해석을 잘해야 돼. 0부터 6까지 시작하는 건데 0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fx랑 gx가 있어. fx랑 gx 그려놓은 거야. 문제에서는 얘야 지금. fx하고 gx와의 교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f인버스와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인버스하고 f인버스랑 fy 교점이었다면 y는 x하고 비교해보면 될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뭐야? f인버스랑 g랑 비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f인버스는 얘는 그려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f인버스를 한번 그려볼 건데 0,0에 3,3 두 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지겠지. 6,6 지나면. 그럼 이거에 대칭이동하게끔 그리게 되면 됐어요? 두 칸에 걸쳐서 위로 두 칸, 세로 두 칸, 가로 두 칸, 가로 한 칸이지. 그거 점 찍겠지.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 여기 점 찍혀서. 뭔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럼 요런 식으로 그려지기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 빨간색하고 이 빨간색하고 맞지?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서 안 가서. 그거의 교점이야. 근데 그 교점에 a, b. x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 정의역이 얼마일 때야? 정의역이 a, b일 때야. 함수값이 a, b가 아니라 함수값이 자연수가 아니야. 애들 실수하는 게 어디서 실수하면 여기서 실수하거든. 함수값이 1, 2, 3을 보는 거야? 아니야? 어딜 봐야 되는 거야? 정의역에 1, 2, 3, 4, 5, 6을 봐야 되는 거야? A, B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야. Y축 바라보는 게, 아우, 내가 이거 진짜 정말 애들 틀리는 게 딱 여기서 들리거든? 이걸 콕 집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들어놔, 이 새끼들아. Y축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봐야 돼? 정의역이니까 X축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함수값은 뭐가 나올 수 있어? 분수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야. 지금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략적인 값. 니들 느낌 좋잖아. 느낌 잘 쓰잖아. 느낌. 그치? 느낌. 또 한 느낌씩 하니까. 봐봐. F 인버스 1의 값은 얼마야? F 인버스 1의 값. 얼마? 얼마 것 같아? 느낌?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2일 때 1이니까 어, 2일 때 2분의 1이겠지, 새끼들아. 어? 2분의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 함수값 2분의 1이 나올 때 함수값이 같을 때잖아. 함수값이 같을 때 정의역도 뭐 있어? GX에선 5가 있지. 어, 맞아, 맞아. 이해 가? 어, 그럼 여기 뭐랑 똑같아? G, 5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러면 순서상 A, B. 몇 콤마 몇? 1 콤마? 5. 한 개 차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가? 그러니까 Y축 바라보면 안 돼. X축 바라봐야 돼. 다시, F 인버스가 이번엔 얼마일 때? 2일 때지? 2일 때는 얼마야? 1이지? 그럼 1일 때 함수값 얼마? G, 4랑 똑같지. 됐어요? 중간 생략합니다. 1 콤마 5죠? 2 콤마 4지. 그림 보고 얘기해. 그림 보고 얘기하는 건 이거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고 됐어? 이거 바라보고 이거 이, 아 이거 바라봐야지. 이거 1대 1 값 맞냐 안 맞냐 얘가 또 4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 바라봐야 되겠지. 또 어디 바라봐? 여기 바라봐야 되겠지. 여기 바라봐야 되겠지. 얘 가 안 가? 됐어? 어. 1,5야 1하고 5가 같다고 2하고 4가 같다고 맞지? 또 뭐하고 뭐하고 같아? 3하고 3이 같은 거지? 네. 이해 가, 안 가? 됐어요? 네. 자, 4일 때의 값하고 2일 때의 값하고 같겠지, 그치? 4, 얼마? 2가 되겠지. 또 뭐 있어? 5일 때의 값하고 함수값 자유에서 안 나와도 되잖아? 그럼 얘는? 아이고, 씨. G1을 5하고 뭐하고? 1을 때의 값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 가 안 가? 됐어요? 그 다음 6일 때는 잠깐만 세도 6일 때는 6이지 맞잖아 빨간색. 그럼 다시 그거에 어떻게 0이지 그럼 6하고 뭐랑 같다고? 0하고 같다고 이해 가 안 가? 근데 6콤마 0은 순서상 돼야 안 돼. 자연스럽지 아니지. 그거 몇 개나 그렇지. 얘가 얘가 그림으로 찾는 거야. 알겠어? 정원을 맞췄습니다. 손 틀렸어? 너 틀렸어? 아이고 내가 이것까지 놓고 해놨네. 이것까지 봐. 알겠죠?